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너무 위험한 특별자리를 모셔드렸습니다. 선장님, 포인트 이름 내가 정했습니다. 몸살 포인트. 나도 그래서 나도 아침에 보면 얼굴이 있거든. 아이고. 그 선장님, 우리 팬이 얘기하는데 한 꽁치 지금 한 박스 60만 원 한답니다. 한 박스 몇 마리죠? 그게 뭐 씨알 도우면 한 100마리 좀 넘을 거예요. 아, 그래 비싸. 네? 그래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와, 금꽁치, 금꽁치. 그래도 카메라 영상에도 앵글을 담아야 되니까. 영상에도 담아야 되니까. 자, 갑시다. Here we go. Here we go. 나이스 나이스. 와, 딱 힘들게 쏘네. 우와 우와 씨알봐 씨알 원더풀이다. 어? 씨알 원더풀이다. 원더풀. 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까 이가. 화면에 잘 당기나 지훈아. 사이즈 봐라, 사이즈. 아, 진짜 발판. 오늘 일단 갯바위에서 한번 안 자빠지면 성공이다, 지훈아. 안 다치면 성공이다. 아이씨. 아이씨. 와. 이게 학꽁치 손맛이란 말이야, 이게. 응? 와, 이거 봐. 응? 이게 학꽁치 손맛이. 어? 형광등, 형광등. 으아. 어디 가면, 오, 다행이다. 오, 바깥 안으로 들어갔다. 천만 다행이다. 우와,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이따, 이거. 야, 나이스, 나이스. 자. 온가, 이거, 온가, 이거. 온가, 이거. 온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그래, 입질이가, 이거 입질이가, 이거 이거 입질이가, 이거 입질이가. 응? 이거 입질이가.
지원아, 너무 고맙다. 한 30마리만 잡아도 만족합니다. 지금 몇 마리입니까? 한 10대마리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다 좋아서 형광등 사이즈를 비롯해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자, 일단 예민해서 뽕돈 하나 더 달았거든요. 샤. 거의 뭐 잠수지 정도의 부력으로 맞춰놨는데 봅시다. 어떻게 다가올라는지 입질이.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응? 이거 입질 아이가? 자, 지금 제 채비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전형적인 학꽁치 채비가 아니죠. 보시면 저는 지금 소형 막대찌 하나만 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단지가 아니죠. 뭐 던질지가 아니고요. 그냥 막대찌 하나로, 소형 막대찌 하나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나이스 타이밍. 입질이가, 입질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오, 좋아.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이거 입질 아이가. 어? 이거 입질 아이가. 입질 아이가 이거. 이거 입질 아이가. 야야야 물 감지 마라. 야야야 씨. 야야야. 으, 빠져나왔다. 잡아라. 뭘 감아가 빠져나왔다.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찌를 예민하게 세팅을 해야 되고 잠시도 찌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고 지금 챔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눈물에 진짜 레이저를 켜고 지금 찌를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게트. 자, 목줄 짧게도 물어주네요. 오케이. 사이즈 좋고요. 나이스 사이즈. 오, 간만에 형광등 사이즈. 간만에 형광등을 놓는. 실아님 어서오세요. 보세요. 이 형광등 아니고 형광등.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네 마리 49, 50, 52, 54, 자, 여기까지 55마리. 총 오늘 55마리네요. 잡은 게. 많이 잡았네, 생각보다. 한 40마리나 잡았나 싶었는데. 55수였네, 55수. 55수였네, 55수. 자, 이거 들고 시장 가자. 홍아, 신공아, 이거 들고 시장 가자. 장사하러 가자. 학꽁치 팔아요. 학꽁치 팔아요. 어? 철수시키러 가네? 내가 철수시키러 간다.
자, 통영 미래호입니다. 통영 미래호.